지내도록 하죠. 화이팅. 나 찐따였을 것 같아. 어떻게 나 여행 나 지금도 찐따인데. 아, 더 찐따였을 것 같아. 촛배 같은... 촛배가 뭔지 모르... 꽐라... 그동안 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!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면 문현우가 좀 약간 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좀 타박해 주시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. 강기태 총장이 뭐 1기 때나 2기 때 종종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막 펼쳤지만 제가 항상 제지를 했고 트랙터 여행을 하는 기태 형을 만나서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워낙에 제가 좀 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똘끼가 있어요. 차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 알고 있으니